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김정원 팀장님,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 SOIL 함께 보고자 합니다. SOIL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거둘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이나 미국, 유럽 등에 대한 수급 또한도 원활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OIL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역대 사상 최대치이자 컨센서스 시장 전망 평균치를 77%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 사업부의 이익 또한도 개선될 전망이고요. 이 원유 공식 판매 가격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적으로 정제 마진이 전 분기보다도 배럴당 5달러 이상 개선된 덕입니다. 이 정유주의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3월 평균 유가가 110달러, 6월 현재까지 평균 유가 114달러 수준으로 5에서 6월 이 원유 공식 판매 가격 상승분 감안하면 재고 관련한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2분기는 물론이고 3분기 또한도 영업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최근에 이 울산의 알클레이션 공장에서 폭발한 사고가 있었지만 이거와 관련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또한도 1조 8천억 수준으로 추산이 됐고 이 또한도 현재 컨센서스의 74%가량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주목해보실 거는 SOIL의 이 주가 수익 비율이 지금 3.9배 그리고 네. 결국에 이 저퍼가 형성돼 있다라는 건데요. 저평가 상태라는 점 짚고 배당 성향 또한도 30%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주당 배당급 8,500원으로 배당 수익률 또한도 7%의 고배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업황이나 실적 측면에서 지금의 이 6월, 7월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데 중국이 이제 봉쇄 해제로 인해서 하반기에 중국으로 인한 순수출이 대폭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올해 미국의 이제 평균 이상의 허리케인 시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5월 말에는 유럽연합의 원유금수 조치가 발표와 관련해서 유럽 정제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SOIL의 유일한 리스크는 높은 이 제품 가격에 따른 수요 파괴뿐인데요. 그래도 또 이 SOIL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지켜볼 만한 점은 SOIL의 정제 마진을 통해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과 함께 호실적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요 파괴로 인한 이 주가에 대한 영향은 작다는 점을 들어서 시초가의 진입과 함께 목표가 13만 원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SOIL 짚어주셨네요. 오늘 0.87%대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1만 5,500원의 흐름인데 뭐 호실적 저평가 고배당 매력까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일단 시초가 공략 가능하고요. 13만 원 목표가 제시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네, CJENM 오늘 좀 가져와봤고요. 사실 주식 격언에 그 공포에 담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본다면은 굉장히 좀 알맞는 격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 CJENM 역시도 굉장히 가격 매력도가 지금 높은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 있습니다. 일단 CJENM 같은 경우에 국내의 대표적인 엔터 그리고 이제 콘텐츠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는데 아무래도 넷플릭스 가입자 수 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은 지금 전반적인 어떤 그 미디어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그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휴식 기간이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작년에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그 컨텐츠들이 아무래도 좀 흥행성이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흥행성 있는 컨텐츠를 네, 좀 제작을 하기 위해서 뭐 광고비라든지 마케팅비, 인건비를 굉장히 좀 대거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디어 사업은 이제 수익성보다는 사실 성장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성장하더라도 올해는 좀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전년 대비했을 때 14% 정도 가량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외형적인 부분은 성장을 잘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제작되는 이런 컨텐츠들은 2023년부터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2023년의 실적이 2021년 정점이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모두 다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로봇 시대에서도 인간을 좀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파이는 점진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지켜보셔도 좋겠다라고 내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격대는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M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2.7%대 낙폭이네요. 10만 4,100원으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목표가 13,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